화장실 세면대 마개 부분을 원펀치 방식과 그 다음에 이 배수구를 새로 한번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는 이 폴딩 배수관, 그 다음에 이 세면대 마개 부분을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에요. 이 폴딩 배수관과 원터치 세면대 마개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고요.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첼라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. 이 첼라 연장이 없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망치. 기본적으로 이 연장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고요. 필요에 따라 드라이버나 몽키 스패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원터치 세면대 마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 부품들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같이 겉돌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맨 위 부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꽉 조여줍니다. 이때 이 첼라가 필요한 거예요. 첼라로 최대한 왼쪽으로 꽉 조여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래 부속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. 그리고 이 너트를 하나씩 풀어주면 돼요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나사가 하나씩 빠집니다. 이 위에 나사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.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똑같이 이 너트가 빠집니다. 그리고 이 세면대 부품을 위로 올려줘요. 그러면 이렇게 부속품이 빠지거든요.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. 이 원터치 부품을 풀어주고요. 이렇게 고무 마킹이 나오는데 이 부품은 아래쪽에서 연결해 줄 거고 이 고무 마킹은 위에서 연결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 부품을 아래에서 연결해 줍니다. 이제 원터치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. 이제 이 폴딩 부분을 이 세면대 쪽과 이 나가는 쪽에 연결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연결해주면 깔끔하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물 한번 켜볼게요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